잠언 제24장 고성만 오가는 국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잘한다 김민재.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